라자명 시즌 4 갑인일주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주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선입니다. 네, 게스트 변계입니다. 네. 일주일 만에 다시 게스트로 나오셨군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죠. 네. 다시 우리 반가워요, 진짜. 이제 갑을목이 제 앞에 있으니까 제가 이제 목답하시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갑갑하네요. 시전 선생님도 약간 목이 많으면 안 좋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정말 지금 굉장히 신약해서 근데 저는 도움이 돼요. 갑목이나 을목들이 다. 그러면 목이 원래 많으신 강프로님은 어떠신가요? 자, 뭐 힘들죠. 그래서 오늘따라 그렇게 많이 드셨나요? 자, 한 명도 힘든데. 목 때문에 또 1인분에 또 더 추가되니까. 아, 화이팅 해주시고요. 네. 지난 3주에 걸쳐서 철공소 홍보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저희가 반복 학습을 통해서 광고 효과를 좀 올려보기 위해서 이렇게 매주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철공소 홈페이지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있겠죠? 네. 본인이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강사님한테 삼자이고 싶습니다. 네. 왜 강사님한테 물어보고 그래? 아, 그런가요? 네, 오프라인 강의 개강이 지금 굉장히 임박해 있는 타이밍일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8월 마지막 주에 개강하는 오프라인 강의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 넘게 들었다, 좀 질린다 싶으신 분은 이 부분을 스킵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8월 26일 월요일 개강하는 강의가 도담 안도균 선생님의 인문의역학 기초라는 동의보감 강의이고요. 8월 27일 화요일 개강하는 강의가 함경목 선생님의 기술연 강의입니다. 네. 그리고 8월 28일 수요일 개강하는 강의가 김상미 선생님의 와인스쿨, 그리고 8월 29일 목요일 개강하는 강의가 강원의 자파명리학 9기 심화반. 네. 그리고 8월 30일 금요일 개강하는 강원의 자파명리학 특별편성 용신과 대웅탐구까지. 네. 네. 지금 절찰리에 수강 신청 중이니까요. 몰아수 강의가 되게 좋네요. 네. 네? 네. 또 시작부터 면회를 받는구나. 면회를 봐라. 친일파 새끼야. 왜 뜬금없이 뭐 친일파요? 네. 밑도끝도 없이. 네. 수강 신청은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가능하시고. 국칠이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그냥 국칠라 그냥 처단해버릴까 보다. 그냥 밑도끝도 없이 친일파 이거는 진짜 뭐 마녀사냥 아닙니까? 저기 을목님 까불지 네. 말고 네. 저기 주소 좀 읊어주세요. 네, 주소는 www.chulgongso.com 입니다. 아, 이제 아니요. 완벽하시네요. 네. 거의 뭐 제 마지막인데 이제서야 완성이 됐습니다. 네. 네, 다른 강의는 지난 3주에 걸쳐서 저희가 소개를 좀 드렸고요. 오늘은 강원의 자파명리학 강의 소개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설명이 필요한가요? 설명이 필요 없죠. 백문이 불여일견. 네. 일단 오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면 강사님 싫어할 것 같아. 네가 설명 한번 해볼래? 알기는 알아? 뭐 하루의 미래를 생각해라. 아니야, 너 하나쯤은 없어져도 상관없다는 내 정말 네 아들내미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정말 강의가 우주의 인내심을 끌어와서 내가 참고 있다 지금. 네, 뭐 참고하실 만한 상황으로 조금 얘기를 드리면 강원의 자파명리학 같은 경우는 총 과정이 정규 과정이 네 개입니다. 네. 첫 번째가 기초반, 두 번째가 심화반, 세 번째가 임상반, 그리고 네 번째가 실전반인데 임상반까지는 한 기수가 개강을 하면 연속해서 진행이 되고요. 네. 실전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기수들이 또 모였을 때 개강하는 경우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번 금요일 8월 30일에 개강하는 금요일 강의는 특별 편성된.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초반 적어도 기초 심화반을 끝난 분들이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용신과 대원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네. 그건 또 뭐 이번 기수뿐만 아니라 앞에 기수분들도 이제 많은 요청들이 좀 있었어요. 그냥 용신만 좀 모아서 한번 좀 끝장을 한번 나게 해요. 근데 이렇다고 해서 끝장이 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쯤은 가장 그 마지막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용신과 대운에 대한 부분만을 좀 집중적으로 모아서 특별 편성을 했으니 뭐 혹시 앞에 기수에 들으셨거나 아니면 인강으로만 들으셨던 분들도 많이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임상반이랑은 다른 게 임상반은 그렇죠. 이제 임상은 이제 기초 심화하는 분들이 이제 구체적인 그 명식 사례들을 아무래도 기초하고 이제 심화반에서는
실전 명시를 접할 기회가 아무래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이제 이른바 명식 울렁증을 극복하는 게 목적이고요. 적어도 이렇게 그런 임상반 정도까지를 마친 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좀 한번 용신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시 정리하는 기회를 입은 특별 편성 이 강좌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기초 심한 임상 들으셨던 분이나 네네. 아니면 뭐 인강으로 이제 인강에는 임상이 없으니까요. 네네. 인강으로 기초나 심화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용신에 대한 좀 아쉬움을 자신의 좀 약간 이 부분이 좀 약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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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화소 들으면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강 선생님 강의 특성상 분명히 편집되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들을 수 있다는 거. 맞아요. 그게 진짜 재밌는데. 맞습니다. 네. 그게 일입니다 지금. 네. 네. 어느 수준까지 오픈을 해야 되나. 네. 네. 뭐 그런 고민이 있고요. 뭐 오늘 제가 알게 됐지만 이 특별 편성 반도 임상반에서 저희 촬영을 못했는데 요건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예, 이것도 저게 오프라인으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촬영 편집해서 인터넷 강의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 정도 좀 하면 되겠죠? 네. 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예, 가비니주 마지막 시간이죠. 예, 추가 사연은 세 번째 추가 사연 되겠고요. 닉네임은 오리사님이. 요리사도 아니고 오리사. 오리사? 네. 무슨 뜻일까요? 오리 맛있는데. 오늘 오리 먹어야겠다. 뭐라고? 게임 캐릭터 이름이라고? 아, 그래요? 무슨 게임일까요? 게임 캐릭터인데 좀 탱커라고 해서 좀 앞에서 지켜주고 몸빵 피통이 크고 팀원들을 좀 보호해 주는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역시 가빈일주네요. 네. 지금 저희 황 작가님께서 게임에 또 좀 이가견이 있으셔가지고 그거 혹시 이게 총 쏘는 게임 그건가요? 이름이 뭐죠 그게? 오버워치. 오버워치에 있는 캐릭터라고 하는데요. 탱커라고 하고 전문 용어들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탱커라고 하고 몸빵 팀원들을 좀 이렇게 이끌고 앞에서 몸빵을 하는 캐릭터라고 하거든요. 가빈일주랑 좀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작가님은 말을 좀 못하는 발음이 입에 넣고 조용히 좀 해. 너도 그렇게 말을 잘하는 분은 아니거든. 내가 봤을 때 네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입에 뭐가 많이 잘 들어서. 선생님 빨리 좀 해주세요. 주무시지 마시고 빨리 까불었단 말이에요. 그래? 선생님 뭐 이유를 듣고 나서 뭐 화를 내요? 이유를 무조건 친일파는 친일파에겐 죽음을.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친일파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도대체? 친일 프레임에 지금 딱 걸렸는데. 네, 예. 사연 아직 소개를 못 드렸어요. 다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양력 95년. 95년. 좋습니다. 네, 9월 20일 사시생 여성분이시고요. 을해년, 을유월, 가빈일, 기사시입니다. 아유, 또 을목들이 이렇게 옆에 나란히 있네요. 이분은 지금 뭐 일단 막 을목들이 있는 걸로 봤어.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사님 옆에 그러니까 창규 같은 애가 두 명 언젠가는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말만 들어도 피곤합니다. 네. 장가진들이 그냥. 네, 강 프로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시고요. 네. 지금 25살이신데 뭐 많이들 하시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학교도 다니고 계시다고 대학생 신분이시고요. 사연이 황 작가님 말에 의하면 굉장히 정스럽다. 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심적으로 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셨고 지금은 회복해서 학교 다니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곧 대운이 바뀌는데 이때 이제 이 시험의 승패를 좀 알고 싶어서 저희 쪽으로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거든요. 네. 명식의 특징을 살짝 들여다보고 뭐 을목 두 개 있는 거는 너무 잘 보이고요. 나머지 혹시 좀 이렇게 눈여겨 볼 만한 게 있을까요? 그 사주에서 뭐 크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상담을 한다면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한 26세 대운을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바라보고 싶어요. 됐습니다. 끝났네요. 사연이. 그리고 이제 넘어가나요? 네, 넘어가나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갑인일주는 자기가 좀 중심이 되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 네네. 이제 을목
음악들이 이제 저렇게 즐비한 거는 네. 창규 씨가 즐비한 거는 좀 아쉽고요. 받쳐주지 네. 않습니까? 일목들이 네. 감목을. 그러니까 장돌이 둘이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보통 이러면 이제 잔가지들이 너무 많다라고 좀 네. 분류하는 거죠. 좀 잔가지 많은 나무 좋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앞자리에서 네. 인성하고 정관을 네. 이 겁재들이 다 자기 걸로 차고 나간 거 아니에요? 뭐 근데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건 또 다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년에는 약간 부침이 좀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중년과 말년으로 넘어갈수록 자기 중심화 이제 되는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건 시간의 문제라고 저는 역시 또 평가를 하고 싶어요. 네. 예. 강프로님? 뭐 을목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냥 잘 어울리는 사주입니다. 특히 시주가 이제 식상생재에 돼 있고요. 무엇보다도 월주의 정관이 이제 그 등령 저기 월주의 자리에 정관이 관인생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굉장히 좀 고무적인 기운입니다. 특히 이제 이분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면 뭐 아주 최적화된 그런 사주가 아닌가 싶고요. 잘 선택하셨네요. 예, 또 대운의 흐름도 또 자신의 편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사연을 듣기 전에 뭔가 질문에 답이 나온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사연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향,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편이며 낯을 조금 가립니다.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굳이 먼저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만 친한 사이나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 스스럼 없이 대화합니다. 모 아니면 도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뭘 하자고 했을 때 수틀리면 그냥 안 해버립니다. 포기가 쉽습니다. 아, 왜 또 저희 동생 생각이 날까요? 예민하지 않고 되는 대로 현실에 수응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여유로운 편입니다. 친구가 너는 예민하지 않나 부럽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욕심이 있으며 잘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무언가 일을 할 때 순서를 정해놓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저보다 어린 사람을 잘 챙깁니다. 술을 마셔도 끝까지 나와 다른 사람을 케어합니다. 굉장히 공통된 갑인 일주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갑인 일주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이제 정관의 월지의 특징이기도 하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더 이렇게 확실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갑인 그러면 일단 출발을 하고 막 이런 거는 강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규칙성을 그렇게 저는 가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정관에 해당하는 달이기 때문에 갑인이지만 좀 굉장히 좀 정교하게 일을 하려고 처리하는 능력이 이제 같이 보이는 거죠. 결과물도 있고. 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선 상대의 기분이 상하지 않는 한 반대 생각을 어필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웬만하면 활용하려고 합니다. 부지런한 편인 것 같습니다. 경쟁심은 좀 있는데 그걸 위해서 남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돈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벌고 싶고 들어온 돈은 좀 쉽게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갖고 있는 한도 내에서 잔액이 0이 되더라도 무조건 사는 편입니다. 제 만족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동생 생각 많이 나네요. 동생분은 마이너스 아닌가? 그렇긴 합니다. 이분은 그 친구도 옆에 을목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분은 이제 저 정관이기 때문에 0까지 0까지만 지키고 확실히 다르네요. 굉장히 중요하네요. 정관 하나 월지에 있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원리 원칙을 좀 중요시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꼰대처럼 유연함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과거 이력 6 병술대운 어릴 때 기억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려는 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소중한 친구에게 실수했고 그때 제 자신이 너무 싫어 돌이켜보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억하지 않고자 하니 정말 나중엔 기억이 안 나더군요. 하지만 그때의 나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자신에게 엄격한 성격이 되었습니다. 절대 원칙은 남 얘기를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궁금한데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궁금하네요. 또 어릴 때부터 관절이 좀 안 좋았습니다. 발레할 때 무릎에서 소리 나고 그랬거든요. 6살 경진년쯤부터 유치원, 학습지, 피아노, 발레, 태권도, 미술 등 학원을 뺑뺑이 돌며 지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너무 버거워 학원을 가기 싫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적 장래희망은 경찰, 군인, 경호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왠지 멋져 보여서요. 운동도 검도, 유도 같은 걸 하고 싶어 했습니다. 16 정해 대운. 20살 가보년까지는 특별한 것 없는 순탄한 삶이었습니다.
대학을 갔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반수했습니다. 하지만 반수 결과도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걸 하겠다고 도피성 유학을 결심합니다. 그렇게 알바를 하면서 돈을 모으던 중 21살 을미년 정미월 갑작스레 정말 사랑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저 둘만 남게 되어 당장 눈앞에 놓인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년 넘게 살아온 동네를 떠나야 했습니다. 22 병신년 다시 입시를 준비하여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가 먼 거리를 통학하게 되었고 그 시기 어머니와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트라우마로 남았는데 어머니가 말다툼 중 그걸 건드리셨고 순간 과호흡 증상이 왔습니다. 워낙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극한 상황에 몰리다 보니 제 자신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당시엔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확 사고가 나 이대로 모든 게 끝나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23살 정유년 용기 내어 병원에 갔고 1년 가까이 우울증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로는 알바와 학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사랑스러운 사촌동생을 돌봐주면서 좋아진 상태입니다. 아, 정유년 1월 1일에 그동안 안 좋았던 무릎 연골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걷지 못할 정도로 아파서 기다시피에 119에 실려갔어요. 무릎 연골에 물이 차 주사로 빼내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고요. 당시 의사 선생님은 수술해야 한다고 하셨지만 재활을 열심히 해 다행히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무릎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고요. 질문을 저희가 뭐 대략은 알고 있는데 네. 한번 들어보죠. 현재 대학교 4학년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올해 시작하였습니다. 곧 26 무자대원으로 대원이 바뀌는데 가장 궁금한 건 공무원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지와 직업 선택에 있어 공무원을 잘 선택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무원 직렬은 마약 수사직입니다.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되긴 할까요? 저는 공무원에는 대안이 없어 불안합니다. 이분이 뭐 경찰, 군인, 경호원 이런 쪽으로 네. 굉장히 이제 그런 직업을 갖고 싶어 하셨는데 네. 무릎이 워낙 좀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이렇게 체력적으로 어떤 시험에 통과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찰이나 군인 쪽으로는 꿈을 접으시고 대학을 행정학과로 가셔가지고 네. 예, 공무원으로 진로를 나가게 네. 되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반 행정은 이제 죽어도 하기 싫고 네. 예, 그래서 이게 마약 수사직이라고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네요. 저는 마약 수사직도 좋은 것 같고요. 네. 경찰 같은 어떤 그런 업무들 네. 사람을 약간 통제하는 네. 그러니까 지금 인사형이 있거든요. 네. 이분이. 그래서 그 일지에 그런 어떤 형을 가지고 있고 또 정관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옥죄거나 하는 것과 좀 인연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공항에서 근무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입국 심사 쪽 뭐 그런 것들도 네. 거기에서 이제 마약 어쨌든 약간 경찰 같은 느낌 검찰 같은 느낌 뭐 이런 청규 어떤 청규 같은 애를 잡아 넣을 수 있는 예. 뭐야? 을목들을 싹 잡아가지고 굉장히 사회에 네. 필요한 네. 어떤 네. 요원이 아닌가 참고로 저는 네. 지금 마약을 하지 않습니다. 아 끊으셨나요? 아, 그것도 과거였다는 말도 아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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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 선생님 예, 뭐 이번에는 뭐 저는 뭐 그 특별히 그 우리 최 선생 한 말에 또 덧붙일 게 별로 없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 이 글자들을 보면요, 네. 사와 임목 네. 굉장히 이제 강한 이제 권력의 글자들이요. 네. 아 그렇죠. 네, 월지를 찾아고 있는 이 유금이 이게 이제 지지 12개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단단한 글자인데 이게 관성과 특히 정관과 결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교정직 공무원,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사람을 네. 묶는 그런 것을 가지게 되니 사실상 거의 이 명식은 거의 밑 사주 중 삼주가 여하튼 법무부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 그렇죠. 그렇죠? 예, 가게 되는데요. 어떻게 그런 쪽으로 자기가 참 선택을 했다는 제가 볼 때 25인데 네.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단 이 16세 대원부터 무토 대원의 분위기는 좋은데 네. 그 첫 5년간의 세운의 흐름이 그렇게 썩은 좀 호의롭지 않나요? 특히 네. 이제 어려운 시험을 치는 데 있어서는 네. 좀 안타까운 탈락의 경험이 이렇게 한두 번씩 있을 수도 있다는 거. 네.
뭐 1점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다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데 사람이 진짜 정말 팍팍 늙거든요. 그렇죠. 힘든 게 아니라 진짜 늙어요. 네. 실제로. 이게 겁제 비견 때문에 그러시는 네. 건가요? 네. 겁제 비견도 그런데요. 네. 그 특히 이제 갑목일주들은 약간의 시행착오를 거치는 경우들이 많고요. 아, 예. 그리고 그 시행착오가 한번 있음으로 인해서 좀 더 굳건해지는 것도 강하기 때문에. 네네. 제가 단식으로 그냥 생각할 땐 신축년에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신축년에는 이제 사유축으로 금국이 완벽히 잘 짜여지고요. 그렇죠. 연운으로 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때 쇼부를 네. 딱 본다는 생각을 네. 딱 잡아놓고 이 스케줄을 역으로 잡는 것이 네. 좋겠다. 아. 그렇다고 해서 뭐 내년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쵸? 올해는 예. 열심히 하되 이제 그 기간까지 설정을 해놓고 자기가 좀 움직이시는 게 가장 좋으실 그쵸? 것 같아요. 또. 한번 만약에 실패를 하시게 되더라도 네. 좌절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이분의 대운의 흐름도 굉장히 공무원적이에요. 네. 아. 그래서 네. 진정으로 민중의 네. 공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근데 이분이 네. 공무원 외엔 대안이 없어 불안합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지금 25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갑인일주의 특성상 낭비 없이 삶을 살고 싶고 네. 그리고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조사하고 네. 그래서 대안이 없다라고 단정을 지으셨는데 네. 생각보다 다른 대안도 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네. 20대 말에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마약 수사직이더라도 갑인일주가 그 생활의 그 무료함과 따분함을 견뎌낼 수 있을지 그래서 조금 더 그쪽으로 가더라도 좀 더 드라마틱하고 매일매일이 다른 네 하여튼 그래야 되지 않을까 예. 근데 마약 수사직이면 무료랑 따분이랑은 되게 거리가 멀 거예요. 잠복 근무에 건 것까지 있어서 근데 7급 공무원 또는 뭐 9급 공무원이 하는 일은 사실은 매우 무료와 따분의 반복일 수 있습니다. 네. 행정 업무가 쓰는 글자가 다를 뿐이지 예예예 예, 예, 예. 왜냐하면 이분은 지금 무릎이 아프니까 현장의 수사와 급습 이런 걸 지금 못하잖아요. 네. 그죠? 네. 네.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분 같은 경우도 정관이라는 건 원래 행정적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이제 편관에 해당하는 신원이라든지 이랬다면 뭐 현장에서 몸소 이제 뛰는 어떤 의미로 이제 가셨으면 좋은데 이거는 문서나 서류를 통해서 사람의 사람을 옥죄는 어떤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내부적으로 정보를 탐색한다든지 뭐 사람을 추적하는 어떤 업무를 컴퓨터를 통해서 한다든지 문서나 서류상으로 한다든지 하면 나름의 저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만족도를 네. 좀 가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네. 혹시 이 무릎이 고질적으로 네. 계속 안 좋으셨던 것 같은데 명식상에 혹시 특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이렇게 이제 해나 인이나 사라는 어떤 형이 벌어져 있는 형태의 사주들이 네. 좀 잘 다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좀 동적인 의미가 강력한 글자들이기 때문에 뭐 강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금이 있으면 인목이 같이 있거나 이러면 좀 다치거나 뭐 부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아니면 그런 기운들이 이제 강력하게 올 때 더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제 뭐 운동을 하더라도 뭐 무릎 때문에 안 되시겠지만 좀 과격한 운동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 또 뭐 약간 정적인 운동들 몸을 좀 부드럽게 유연하게 풀어주는 운동들을 위주로 하시면 그 뭐 불가항력적인 부분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네. 자기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더 좀 좋게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네. 기술연을 추천해 드릴게요. 추천 강력 추천이요. 살짝 네. 얹어봤습니다. 야, 네. 진짜 되게 기술연을 어려운... 하시면서 그 수불수불 한 잔씩 이렇게 드시고 곧 또 수불수불 보시게 할 건데요. 네. 그 네. 이분께서 이 월지의 정관이 네. 좀 어떤 키를 갖고 그러니까 다른 갑인일주와 또 다른 네. 어떤 면모를 저희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분 네. 때문에 네. 그 추가로 살짝 이런 거 물어보셨거든요. 네. 남자 운도 있는지 네. 괜찮은 사람이 있는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만날 수 있는지 네. 근데 정말 25살 여성분이 남겨주실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당연히 되게 그렇죠. 간만에 후레시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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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을 네. 저희가 받았는데 이거 살짝 또 두 분 네. 선생님께서 말씀 잠깐 해주시고 수불수불로 네. 넘어갈게요. 저 생각에는 이분은 연애운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너무 한 방에 말씀하시는데 이건 빼야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의 관념하고 네. 남자의 관념은 반드시 구별해서 좀 바라봐야 되고 생각을 네네. 해봐야 되는데 그거를 자꾸 한 대 묶어서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정말 개차반 같은 남자도 결혼하고 개가천선하는 사람들이 있고 되게 연애 때는 너무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개차반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남자하고 남편의 개념을 동등한 선상에서 생각을 하면 답을 못 찾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정관의 의미하고 또 간지동, 간여지동의 의미가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대부분 문서나 서류상의 인연을 맺었을 때 그 사람이 나하고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런 문서나 서류상의 의미가 없는 사람하고는 사실은 정관적 작용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연애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시고 자기가 이제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거나 아니면 적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이후에 반드시 그냥 결혼으로 넘어가 버리는 형태로 가시는 게 뜨거운 연애를 해서 뭐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막 이런 거는 그냥 바라지도 마시고 예. 예, 바라지도 아니, 마시고 아니 20대인데 그 꿈꿨지 예, 예. 근데 그냥 꿈만 드라마를 보면서 예, 대리 만족을 예.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물론 제가 그 순서에 대해서도 사주를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는데 보통 남자는 재물하고 여자를 동등한 위치에서 보거든요. 재물하고 여자를 동등한 위치에서 보기 때문에 보통 내가 한참 재물을 벌어야 될 시기에 여자를 알아버리면 네. 그 재물이 여자로 환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가치를 사주에서도 굉장히 높게 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가면 안 돼요. 돈을 벌어야 될 때 남자는 돈을 먼저 취하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여자는 자연스럽게 이제 오는 이제 형태가 되는 게 좋은데 여자를 먼저 알면 여자는 남을지 몰라도 자기가 재물적인 측면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성은 좀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를 먼저 취하는 게 원래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지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일단은 남자는 머릿속으로만 상상하시고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에 올인하는 쪽으로 두 가지를 다 얻기는 정말 힘들어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쫓지 말자. 네. 일단 뭐 잠깐 접어놓고 난 사법고시에 합격했는데 연애도 정말 제대로 잘했다. 이런 경우는 저는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 개뻥이군요. 예, 시험 준비를 잘 하시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정관적 결혼을 저는 하셔야 된다라고 봐요. 네. 예, 그 질서 있는 결혼 아니면 뭐 서류상의 인연으로 이제 가는 그래서 애정을 쌓아가는 방식을 선택하시는 게 현명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사님 뭐 기다리시던 답변은 아니었을 것 네. 같긴 한데 그리고 저기 20대 중반 분이 들으시기에는 네. 다소 좀 실망적일 수 있겠으나 네. 참고하셔서 그러니까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자 복은 없다. 다시 한번 그걸 또 그렇게 예. 하세요. 냉정한 네. 현실. 네. 또 사건 하다 보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남편 복은 좋다. 어. 네. 네. 이렇게 생각을 자기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수불수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다음 코너는 수불수불입니다. 네. 제가 벌써 한 병이나 마셨어요. 네, 지금 거의 남은 게 없는데 사실 저희가 네. 이제 연달아 이렇게 네. 녹음하다 보니까 남은 게 없긴 한데 마치 처음인 것처럼 격하게 흔들어서 한번 드셔보시겠습니다. 어 그럼요. 네. 아 우리 황 작가님께서 또 다른 말 제가 흔들었어요. 네, 술 아니니까 한 손으로 받으셔도 돼요. 술이 아니니까 한 손으로 받으셔도 돼요. 그런 좋은 점이 있네요. 그것도 좋은 점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스파탐이 없기 때문에 네. 내가 이제 막 그래서 제일 친한 부분이 그 뭔가 맨 마지막 끈적이며 혀에 들러붙는 네. 듯한 단맛. 근데 아스파탐 왜 넣는 거예요? 단맛이 나라고. 싸고. 싸서 그렇구나. 그리고 이게 싸구나. 이게 그 제가 아까 해봤는데 뒤끝이 좋더라고요. 이게 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 저희가 3부를 녹음하고 10분 정도 쉬고 지금 4부를 녹음하잖아요. 네. 원래 막걸리 먹고 나면 입안이 진짜 그지같거든요. 막 입냄새 나고 진짜 네. 똥내 나고 네.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네. 깔끔해요. 지금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또 저 두 분 선생님 말씀하실 때 저희는 입 닫고 있잖아요. 네. 근데도 네. 별로 이 텁텁함이나 너무 싫은 그런 게 없어서 그러니까 원래 수기가 입냄새가 되게 심해서 이 정도 떨어졌어도 막걸리 먹으면 냄새가 많이 나는데 하나도 안 나요. 아, 핏비를 네. 들어오면 내가 이렇게 돼야 되구나. 아, 이게 트름이 일단 안 나잖아요. 뭐 무슨 트름이 아, 그러네요. 트름도 안 나네요. 트름이 안 나고 네, 트름이 안 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근데 저는 술을 참 좋아하거든요. 네네. 뭐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알코올이 들어간 거는 전 다 좋아하기 때문에 선생님 또 예, 5%라도 일단 들어가 있으면 저는 괜찮아요. 무조건 5%라도 저희 그런 거 해볼까요? ASMR? 일단 흔드는 소리 잘 들리나 모르겠죠. 네. 아니 근데 알코올이 들어가는 건 전 다 싫어하는데 네. 목 넘김이 좋은 소리를 좀 내주시죠. 마이크에서
소화제야? 아 그냥 먹는 게 맞네. 안 날 것 같아서. 네. 근데 그것도 맛있어요. 이렇게 제가 아까 잘 안 흔들고 먹었는데 잘 안 흔들고 먹으면 이렇게 아주 미세한 알갱이들 있잖아요. 막걸리는 그거 먹으면 되게 막 먹기 싫은데 그치, 그 이거는 되게 깔끔해서 맛있어요. 네. 아 진짜 고소해요. 근데 진짜 애주가들은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편견임의 애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왜 그런 거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좀 심심해서 저는 네, 사실은 심심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즐기시나요, 네, 저는 약간 독주를 즐기고 아, 맥주보다는 네. 소주 뭐 이런 식으로 네, 독주를 즐기는데 네. 예, 그러니까 0.5%라도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음료는 아니잖아요. 네. 주스는 아니에요. 근데 네. 뭔가 가다 만 듯한 네. 예, 약간 독한 술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약간 그런 느낌도 아, 들었어요. 아, 예. 근데 진정한 애주가가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0.1%라도 알코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코올이면 바로 관계하지. 어, 네. 그렇네요. 아, 네. 네, 네, 맞습니다. 가리시면 안 돼요. 제가 아직 멀었어요. 갈 길이. 네. 술을 안 먹는 입장에서는 네. 아 그럼 이제 저희는 이제 회식은 안 하지만 예전에 막 제일 할 때 회식이 제일 스트레스잖아요. 네. 많이 먹었죠. 특히 저같이 술 안 먹는 사람은 네. 네. 정말 안주만 축냈거든요. 네. 김창규가 네. 콜라도 축냈지. 아 그렇죠. 콜라도 엄청 축내고 강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이다를 또 축을 내셨고 근데 이제 잠깐 왔떨어지죠 이게. 수분수분이 있다면 네. 이제 색깔도 비슷하고 아 근데 정말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제가 떡볶이 진짜 좋아하는데 네. 떡볶이 먹을 때 같이 먹으면 근데 아. 솔직히 막 저기 뭐죠? 그게 쿨피스 같은 거 있죠. 그거 네. 진짜 너무 달죠. 나중에 진짜 미치거든요. 네. 근데 이거랑 먹으면 아 그거 그거 진짜 딱 필이 온다. 네, 그게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한번 시켜 열 시켜라. 저는 이거 남은 거 오늘 집에 들고 가서 떡볶이 포장해 갈 겁니다. 네. 근데 저희는 지금 시중에 아직 안 나와 있는데 먹고 있었는데 이게 방송에 나갈 때쯤에 이제 거의 출시 임박이거든요. 네. 일주일 내로 출시가 되는데 아 진짜 한번 떡볶이랑 먹어보고 싶다. 네. 아니면은 뭐 다른 진짜 아, 그 말씀 들으니까 순대도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그 우리가 즐겨 먹는 좀 자극적이고 짠 네. 음식들, 매운 음식들 이런 거 같이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네. 8월 20일에 출시가 되고요. 네. 저번 주에도 소개를 드렸듯이 인스타에서 관련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가 골뱅이 SOOBLE 0.5 그리고 검색창에 수불수불 0.5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 관련해서 정보를 좀 더 드리면 아미노산이 18종이 함유돼 있다고. 뭐 딱히 안 하다요. 그러면 다음 거야? 다음 걸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뭐 무알콜 맥주나 이런 거 마시면 착향료나 아니면 뭔가 그냥 우리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어떤 음료라고 생각하시는데 막걸리 발효 과정을 그대로 아~ 네. 그대로 똑같이 제조를 한다고 합니다. 네. 누룩과 국내산 쌀 100%를 발효해서 수제 프리미엄 막걸리 맛과 향으로 청량하고 목넘김이 좋다고. 네. 아, 보기 왜 그러니까 잘 안 되네. 그랬어야 되는데. 여튼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주 세계 최초 유일의 네. 네. 0.5% 무알콜 막걸리 맛이고요. 네. 근데 전 이거 딱 처음 먹어서 사실 제일 처음 들었던 생각은 네. 아 이걸 목욕하면 좋겠다. 목욕 매니아라서 그런지 매우 창의적입니다. 네, 그냥 먹는 순간 아 왜냐면 술은 이렇게 막 넣어서 피로가 풀리죠. 목욕을 하면 저는 막 그냥 뭐 매일 하니까 뭐 아무거나 다 때려서 많이 하거든요. 네. 소금도 넣고 뭐 술 뭐 네. 이렇게 장르는 남고에서 술로 넣고 하는데 그럼 술을 하면은 냄새가 네. 좀 있어서 좀 그런데 네. 제가 돈이 되게 많다면 네. 이걸로 목욕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패키지도 진짜 아 저는 그 음료수가 패키지 디자인이 구리면 네. 손이 안 가거든요. 그게 뭐든. 그래서 패키지에 속아서 뭘 많이 사봐요. 네. 근데 이건 패키지도 진짜 딱 이쁘고 좀 약간 술 못 먹는 사람들 취향을 저격한 디자인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또 관련해서 정보를 약간 더 드리면 위생관리가 업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뭐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이나 등등의 네. 위생 뭐 관련된 거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네. 뭐 특허 제품 등록도 다 이제 끝났다고 하고 이제 며칠 있으면 몇 번 사면 저희가 수불수불을 네.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럼 세수하면 좋겠다. 진짜. 아 나 그냥 뭔가 피부에도 좋을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 피부에 양보해서 이거 화장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뭔가 약간 느낌이 이상한데. 아니 술 만든 데 보면 다 피부 좋잖아. 네.
그 우리가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아미노산이 18종 함유돼 있기 때문에 미용에도 네. 좋고. 네. 근데 아미노산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건 편견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네, 아미노산이 그러니까 전부 다 그 뭐죠 문과라 가지고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문과의 문제가 아니라 고등학교 때 생물학의 문제인데 예, 여하튼 네. 왜 헬스 하시는 분들이 단백질을 일부러 섭취하시잖아요. 근육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억지로 약을 드시느니 이 아미노산 자체가 단백질의 기본 구성 성분이고 하니까 이걸 드시면 아마도 그래서 여기에 근육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제 관점이랑 비슷하세요. 네. 아니 너무 등나귀가 파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네. 네. 아미노산이 단백질의 필수 구성요소거든요. 네. 아니 아미노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단백질이 네. 만들어지려면 네. 아미노산에서 시작하는 네. 거거든요. 네. 어쩐지 아 그래서 뭔가 피부에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났군요. 네, 제품 이름은 아미노산은 아니고요. 네. 수불수불입니다. 네. 네, 이제 PPL도 훌륭히 마쳤고 네. 저희가 다시 본업으로 돌아왔는데요. 네. 늘 이렇게 아쉬워서 그 사연 추가 사연 하나를 더 가지고 오는데 오늘 황 작가님께서 또 하나 더 추가해 주셨습니다. 네. 용신을 찾고 있는 분이십니다. 네. 룰루랄라 흥얼흥얼님이시고요. 되게 가비뉴즈랑 좀 되게 안 맞는 것 같이 굉장히 명랑한 닉네임인데요. 이분 역시 90년대생입니다. 아, 저희 이제 그 라자명이 좀 약간 네, 젊어지는 네, 것 이게 같아요. 청취자분들이 좀 이렇게 폭이 넓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양력 90년 6월 18일 자시생 여성분이시고요. 네. 경호년 임오월 갑인일 갑자시입니다. 네. 뭐 마지막까지 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여성분 사연밖에 없어서 네. 저희가 남성분 갑인일주를 만나보지 못해서 아쉽긴 한데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사연에 응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지금은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네. 미술계통 작가 쪽으로 지망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지난번 시간에 네. 이분 말고 이제 정묘 씨가 있었잖아요. 시간이 네. 굉장히 좀 비슷한 구조. 경신년에 네. 뭐 임오월에 갑인의 정묘 씨 이렇게 분 계셨는데 운도 이제 대운의 흐름도 비슷한 형태로 좀 흘러가고 계신 것 같고요. 이분이 말씀해 주신 게 좀 네. 전반적으로 무기력했다고 네. 그 뭐 이제 딱 서른이 네. 되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방황도 좀 하셨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저희 쪽에 사연을 남겨주셨고 네. 그 일단 용신을 먼저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사연을 잠깐 들여다볼까요? 이분은 네. 다행히 을목은 없네요. 네. 근데 갑목이 있네요. 네. 안타깝네요. 네가 왜 을목이 딱 들어가 있어야지 간지가 을간지 갑인 일주에 정말 그 바로 옆에 양옆에 임수와 자수를 갖고 있으니까 이건 뭐 지금 일단 신강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오화상관이 오화상관이 이렇게 월량을 차지했다는 거죠. 또 옆에 또 하나를 더 병존시켜놔서 이 상황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재성을 용신으로 잡는데 이 경우에도 상관이 너무 강해서 용신을 잡을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좀 들어볼까요? 좀 인터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인터뷰를 해주시죠, 주가만님. 안녕하십니까, 현장에 나와 있는 주가만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갑인일주가 맞나 싶은 한량 룰루랄라 흥얼흥얼입니다. 잘한다. 네. 나 그냥 뭐 그렇게 읽고 싶잖아. 되게 잘한다. 성향 및 특징. 지금과 마찬가지로 저는 어릴 때부터 손이 많이 가는 아이였습니다. 머리에 나사가 몇 개쯤 빠진 것 같이 특이하고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나가서 꼭 비를 맞았고 수업 시간에는 공상을 즐기고 부모님에게 혼이 나거나 학교에서 체벌을 받고서도 뒤돌아서면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떠드는 낙천적인 면도 가진 그런 아이였습니다. 수기의 옛날 회사 있을 때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고. 뭐라고? 공부를 못했습니다. 중학생 때 학원에서의 별명이 온오프 스위치였는데 학교에서 시험 보면 다 틀리는데 그 시험지를 학원에 가져와서 풀면 술술 다 풀어서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과거 이력. 네. 양수를 마시고 태어나 울지 않았던 저를 낳고 엄마는 기절했고 중내산내하는 어른들의 걱정 덕에 살아나 5살까지는 아팠지만 지금은 잔병치레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파서 그랬는지 부모님은 쌀쌀맞은 성격에도 불구하고 저를 응석받이로 키워내셨습니다. 남들은 자신이 결혼하니 손주를 낳니 하는 나이에도 저의 의식주를 책임지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4. 신사대운. 12살 신사년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인생의 허무함에 빠졌습니다. 그 허무함이 인생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아직까지도 삶에 많은 기대를 하지 않고 조금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포기하게 됩니다. 1.4. 경진대운. 17. 병술년. 부모님의 권유로 대안학교에 가게 되는데 3년은 악몽 같은 시기였습니다.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 같지만 자유롭지 않던 학교를 다니면서 사람에 대한 믿음도 많이 사라지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감정 소모에 대한 스트레스에 취약해져 버렸습니다. 이때부터 만성 편두통에 시달리게 되어 지금도 꾸준하게 머리가 아파 진통제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먹고 있습니다. 19 무자년엔 미대에 가고 싶어 입시미술학원을 다니게 되지만 따돌림 당했고 재밌지도 않은 공장식 그림을 그리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살이 10kg나 빠졌습니다. 20대 초반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었어도 뭔가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살았는데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저는 너무 게으르고 나태했기에 친구들이랑 놀기만 바쁘고 졸업 후 무엇을 할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살다 쉬고 싶어 1년 휴학 후 동기들보다 1년 늦은 임진년 졸업했습니다. 이사 기묘대운. 아빠가 갑자기 혈관 문제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엄마는 어떤 불안에 휩싸이게 되어 갑자기 저를 다그쳐 저는 그 압박에 못 이겨 서비스 직종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때 만난 진상들 때문에 고작 1년이라고 몇 년 동안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이와 고생했습니다. 인생이 꼬여버렸다 생각 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정신적으로 나약해지고 집에만 처박혀 있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정신을 차려보니 26, 갑오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행도 다녀왔고 마음을 다잡고 살자라고 생각하면서 전공 관련된 것을 배우러 다녔지만 딱히 성과는 없었고 또 갑자기 이미지를 바꾸자라는 생각에 쌍꺼풀 수술을 했습니다. 와우.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이 세상은 살아가야 하니 그래 기술을 배우자 해서 생각한 게 제가 제빵. 1년 동안 배우고 3개월 빵집에서 밀가루 반죽을 손에 묻혀보지도 못하고 빵만 판매하다 잘렸습니다. 이 시기에 화성시로 이사가고 또 한량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동네에 민화 공방을 연다고 해 등록했습니다. 23, 임진년에 잠깐 민화를 배웠는데 그때는 일을 하고 있어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아쉬움도 있고 집에 재료도 있으니까 생각하면서 배우기 시작한 게 벌써 올해 4년째가 되었습니다. 공모전에서 상도 타고 공방 전시도 하게 되니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한 일이 재미도 있고 내 성향과도 맞는 것 같아 어릴 때부터 꿈꿔온 작가라는 꿈이 새록새록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고 욕심이 생기다 보니 무술년 11월부터 진채화도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질문입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의 방향성을 정해 밀고 나가야 하는 시기에 접어든 것 같아 너무 불안하고 더 이상 한량같이 살 수 없어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저의 용의신이 궁금합니다. 명리에 대한 공부가 부족해 용의신이 뭔지 봐도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하트. 그게 저쪽으로 놓으셨어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언제쯤 작가로 이름을 알리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처음에 빵도 한번 가보시고 네. 이래저래 네. 좀 말씀해 주셨듯이 방황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처음 들어보는 분야인 것 같아요. 민화를 네. 네, 하시는 분은 저희가 처음 사연을 받은 네. 것 같은데 네. 죄송해요. 처음에 읽을 때 민화2라고 읽으려고 했다가 죄송합니다. 반성해. 네. 네. 사람 생각대로 가나 봐요. 네. 좀 연식이 나오네요. 민화2라는 말도 알고. 뭐 저희가 자세히 알 수 없는 전문 분야이긴 하지만 네. 이분께서 어쩌다가 이쪽으로 가시게 됐는지 네. 어쩌면 명식에서 저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최종적으로 궁금한 건 용의신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 길이 과연 맞는 건지 네. 뭐 또 이렇게 30대 초반에 어떤 포부처럼 그 작가로서 언제쯤 이름을 알릴 수는 있는 네. 건지 이런 네. 고민도 하고 계신데요. 두 분 네. 선생님께서 좀 말씀해 네.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상관이 이제 월지를 차지하고 있고 네. 연애도 이제 상관이 차지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문제는 이제 상관으로부터
기운된 에너지가 생재로까지 흘러가지 않는 게 이사주에서는 전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의 어떤 손발을 움직이는 행위나 어떤 이런 재능들이 현실화되는 게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화라는 게 뭐냐면 금전적인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좀 생각하는 게, 저는 생각의 방향을 약간 달리 좀 생각하시면 쉽게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뭘 하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돈 벌지 이 생각으로 그냥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참 이제 막 서른이 된 분은 그렇게 네. 생각하기가 그렇게 뭐 되게 통상적이진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보면 요즘에 뭐 많은 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네. 꿈을 찾아가라 이렇게 늘 얘기를 하시지만 네. 사실 저는 그 말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모순이 많이 있다라고 봐요. 네. 마치 우리가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골라라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종국에는 자기가 어떤 그 경험과 체험을 해봐야지만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머릿속으로 그것을 상상하면 영원히 답을 못 찾고 내가 꼭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계속 게으른 상태로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도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렇게 사주에 재성이 약하신 분들이 네네. 그런 경향성을 좀 가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재성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현실이거든요. 현실의 논리. 예. 그래서 다시 현실에 좀 눈을 뜨셨으면 좋겠어요. 그 현실에 눈 뜬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내 꿈은 어찌 보면 이상이고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은 나의 현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실을 더 먼저 파악하고 하다못해 뭐 알바라도 하면서 자기가 뭔가 배울 걸 배우고 이런 식으로 방향을 찾으셔야지 투트랙. 내가 뭘 해서 돈을 벌까 라는 어떤 의미로 자꾸 생각하시면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건데 예, 이거를 통해서만 돈을 벌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일단 현실적인 걸 먼저 끌어들이는 방향성을 생각하시는 게 상관생제 또는 식신생제의 의미로서 더 적합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위가 먼저 수반이 되는 게, 그리고 그것이 뭐 꼭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네. 근데 이제 갑인일주들의 성향상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잘 못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양자의 딜레마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질문도 그래요. 저는 언제쯤 작가로 이름 알리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지도 네. 궁금합니다. 네. 그럼 그러니까 지금 이 작가만 한다는 건 경제활동이 되지 않는다는 건 본인도 네. 알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반드시 명예를 취해야 재물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에게는 고시에 어떻게든 합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재물을 취하면 명예가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이분은 경제활동이 우선시 돼야지만 나중에 자기의 명예적인 부분이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 거지 내가 어떤 작가로서의 뜻을 알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보통 말하는 순서. 재생관인의 논리를 그렇죠. 그 누구보다도 더 예,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사람. 더군다나 이제 이분 식상이 강력하시니까 월에 정확히 차지하고 있으니까 결국 경제적인 안정성이 부여가 되면 작가로서의 이름은 자연적으로 알려지는 이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 뭘 난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일견 맞는 얘기일 것 같지만 네. 사실은 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맞습니다. 보통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이 고민에 빠져 있는 이유가 네. 아, 뭘 하지? 자꾸 이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 고민을 하면 답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해보고 아니면 때려치고. 저는 오히려 그 방식이 저는 좋다라고 보거든요. 아예 해봤는데 뭐. 근데 주변에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해보고 한 보름 만에 때려치고 일주일 만에 때려치면 어른들이 하는 얘기는 왜 한 가지를 꾸준히 못하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채로운 세상에서는 어쨌든 다 젊은 나이에 알죠. 예, 다양하게 해보고 아니면 빨리 포기하고 새로운 시도로 다시 하고 새로운 어떤 것들을 또 하고 이렇게 이제 가시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강프로님도 보태주시죠. 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참 그 연주와 월주의 편인편간이 참 아름답게 가련성으로 흘렀습니다. 네. 네. 이것이 이제 순수도 관인 그래서 네. 관목으로 네. 흐르는 모양이 좋은데 문제는 경금에 뿌리가 없다라는 네. 거예요. 네. 아예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판 위에 놓여지는 후라이팬 같은 거죠. 이게 지금 뜨거워서 간에 뭘 담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사람 저는 용신이 어쩔 수 없이 경금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 관을 용신으로 쓴다는 얘기는 옛날에는 무조건 틈만 있으면 관을 용신으로 쓰는데 저는 사실 반대거든요. 그냥 관을 용신으로 쓴다는 것은 생똥을 싸라는 얘기거든요. 죄와 관이라는 이 어른들의 삶을 참 꿈에 부풀어 있는 감목에게 그걸 갖다 강요한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참 힘든 일인데 게다가 이제 관이 용신이 되는 순간 식상이 귀신이 됩니다. 저는 식상은 기본적으로 귀신으로 깔고 가는 게 제일 좋죠. 식상이 사라진 삶은 일단 불행합니다. 저녁이 없는 삶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진짜 출세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까지 해서 뭐 승진하고 그걸 받아야 되는가. 이 문제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문제죠. 그래서 저는 관을 용신으로 쓰는 것을 냉판하면은 끌고 싶은데 그래서 사실 좀 무정하죠. 희신인 희신인 재성도 재성이 보이지 않고 사실은 관은 연간에 또 하나 떠 있습니다만 완전히 그 뿌리 없이 허공에서 허죽거리고 있는 꼴이죠. 그래서 이 제와 관을 용신으로 써서 이분은 어떻게든 이제 관례 가야 할 의미가 없지만 그 강박관념이 이런 질문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런 것이 좀 또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 경금이 좋은 기운인데 경진 대운 때 별로 안 좋았다는 말씀을 하신 거는 그게 이런 겁니다. 아, 왜 용신 대운 때 안 좋았나요? 라고 하는 그럼 용신 대운 때 다 좋고 기운신에 다 나쁘는 게 아니거든요. 용신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기운을 쓰는데 용이한 대운이라는 것이지 결과가 좋은 대운은 아니에요. 아니 그건 내가 노력을 해야 얻는 것이죠. 근데 또 노력을 안 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주 요행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그것은 뭐냐면 내 개인의 운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특수관계의 운도 특히 어린 나이에는 적용됩니다. 영향력이 아무래도 크니까요. 그래서 꼭 이렇게 용신대운은 좋았고 이렇게 해서 그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이 14대운을 보더라도요. 경진대운이 좋은 것 같지만 진토가 자진 합수하기 때문에 이걸 기반이라고 합니다. 용이신 운이 이제 다른 운으로 전락함으로써 귀신보다 더 나쁜 운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경진대운은 결코 좋은 대운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용신 경금의 기운까지를 설기시켜가기 때문에 정말 안 좋은 대운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사연을 적어주신 거군요. 그러면 지금 그 금토 쪽으로 가셨거든요. 강부모님께서 반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 화토 쪽으로 이제 이거 토는 보세요, 같은데 이거 보세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한국 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오진일파의 역공이었습니다. 지리탱 싸움이에요. 다음 분 들어갈까? 강 선생님 잡고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같이 진일파하자. 너를 진일파로 만들어서 나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어.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자세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 사주 자체는 근본적으로 오와 상관은 어떤 형태로도 저는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거는 피할 수 없는 이분의 숙명인 것 같은데 저것이 이제 그 운용되는 방향성이 굉장히 좀 불분명해져 있어서 특히나 이제 재성의 부재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토 재성이 만약에 이제 토 금을 용이신으로 이제 설정한다라면 토는 이제 강한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공통적인 사안은 맞죠. 재성의 어떤 활용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화나 토의 어떤 기운들을 올바르게 좀 활용하는 방향을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오화를 활용하는 방안에서 진토가 더 유리합니까? 술토가 더 유리합니까? 그 당연히 저는 그 술토 쪽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경금을 생조하는 입장에서는 진토가 유리합니까? 진토가 유리한 거죠. 그럼 거기에서 약간의 딜레마가 있네요. 네. 오화를 쓰는 데에서는 술토가 유리하지만 경금을 생조하는 부분에서는 진토가 유리하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술토 자체는
그러니까 진토 자체는 네. 강원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수가 이제 지금 힘이 강해서 수국으로 흘러 네, 수국으로 흘러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단순히 이제 경금하고 진토의 관계로만 놓고 보면 네네. 당연히 진토가 이제 경금을 생각하는 게 더 강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두 글자의 네네네. 관계로만 놓고 봤을 땐. 근데 이 사주의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시작 출발점이 오화였기 때문에 자수가 있어서 아마 경금을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사실 참 저도 이제 바로 이제 여기 문제의 본 핵심이 있는데요. 참 이분한테는 이제 참 많은 격려가 필요한 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분의 이제 그 주사농을 보면 이제 대안학교부터 시작했어요. 미대를 가고 싶어서 학원에도 갔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기술을 배우자 이래가지고 또 제빵도 그랬습니다. 네. 네. 다 이제 상관을 네. 식상을 쓰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다 별로 좋지 않아서 없죠. 결과가 다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그래서 이 상관을 쓰고 그리고 지금은 지금 또 이제 이번에는 네, 네. 만화입니다. 네, 이것도 또 민화입니다. 진짜. 또 이것도 이제 상관을 네, 이제 쓰는 그림 쓰는 꼴인데 근데 과연 이제 이것이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좀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지금 네, 네. 이제 기토의 힘을 빌었어야죠. 네. 근데 과연 여기서 이분 과연 그게 정말 이번에 글씨라면 네. 좀 힘들겠다 네. 앞으로 왜 그러냐면 이분에게는 오히려 이제 그 상관의 기술을 가지고 관을 지하는 꼴이 되는데 네. 상관은 알다시피 관을 공격하는 네. 기운이 안에 이미 네.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제사라는 기운이 들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모순으로 보이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이분의 또 연세상 그렇다고 해서 무슨 큰 조직이나 다른 어떤 큰 조직 혹은 네. 공직 네. 이런 것을 또 추구하라고 이 등등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네. 이제 저로서는 이제 그 과연 이제 이분의 개 사실 요소는 많이 갖고 있거든요. 갑인이라는 것, 네. 편인과 정인이라는 것, 상관이라는 것, 편관이라는 것. 이게 전부 다 작가를 향해 네. 가 있는 기운인데 네. 해필 그게 꼭 오화상관을 쓰는 그림인가라는 거의. 네. 그것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좀 다행스러운 것은 무인대원의 인목이 그 인호합을 합화를 해서 화로 바뀌고 정화 병화로 이어지니까 계속 화의 기운은 이어가게 됩니다. 네. 만약에 화가 희신이라면 좀 이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화가 귀신이라면 그 반대의 양상이 되겠죠. 네. 네. 그 부분에서는 이제 강원 선생님하고 저하고 약간 견해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토의 작용은 분명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그래서 이제 기토, 무토, 축토 이렇게 흘러갑니다. 네. 아 그래서 참 저도 이렇게 화가 제발 좀 희신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정말 예, 예. 이분이 이미 그걸 들었은 네. 뭐 들었은 셈이고 네, 네, 네. 사실은 굳이 다른 대안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럴 수 있죠. 그러려면 이분은 이제 제가 볼 때 화를 시신으로 쓴다는 얘기는 정말 미친 듯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 기운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귀신을 마음껏 쓰면서 끝없이 토 용신을 토 용신을 생성시키고 그 생성시킨 토 용신의 결과로 한신인 관을 끌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에게 이제 이렇게 되면요 인성이 한신이 아니라 귀신이 구신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또 결정장애라든지 네. 또 변덕이라든지 네. 뭐 또 이렇게
갈팡질팡 한다든지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건 끝장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정말 이제 이거는 외길 만나봤다라고 네. 생각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질문에서 말한 것처럼 더 이상 불안하고 뭐 이거 네. 이제 이런 건 사치입니다. 네. 사치고요. 달려가세요. 그러면은 어쩌면 적어도 그 이 그림이 화토의 흐름, 화토의 기운으로 지금 3, 4, 4, 4, 5, 4가 흘러가니까 네. 이 기운을 아주 집약적이고 일관되게 쓴다면 저는 네. 화이신으로 화이신으로 그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네. 또 극적인 타협이 저는 이제 저는 우기고 싶지만 대안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분의 마지막 질문에서 저는 문구를 그냥 좀 바꿔서 생각하면 될 거라고 네, 생각을 네. 해요. 저는 언제쯤 경제 활동을 잘하고 작가로 이름을 알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이름을 순서를. 알린다는 걸 순서를 나중에 생각하는 게 네. 저는 더 타당하다라고 좀 네.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읽어드렸던 사연은 네. 언제쯤 작가로 이름을 알리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인데 네. 그 순서를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무의식적인 표현만 봐도 네. 이분에게 관이 우선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 사람 이분의 의식 자체는 분명히 관이 우선인데 지금 대안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죠. 돼야 된다. 그 위에서 이제 이름을 얻는 건데 관을 이제 끌어가는 거죠. 아직 명리 공부가 부족해서 용신이 뭔지 파도가도 모르겠다고 네. 오셨는데 시간이 되신다면 그 저기 강원의 자파명리학 네. 특별편서 대응 네. 뭐였죠? 그게 용신과 대응 네. 집중 탐구가 네네 그런 게 개설이 된다고 합니다. 네. 네, 용신과 대응탐구. 저를 보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저처럼 하면 되잖아요. 네? 아직 안 됐나? 네. 그리고 아까 초입에 그 강프로님께서 아, 이 사주는 격려가 많이 필요한 사주다라는 네. 말씀을 그건 당연히 금에 네, 대한 관에 대한 것들. 저희 모두 이제 격려를 좀 해주시고 네. 네, 사연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격려한 말씀. 경려. 네. 파이팅인데 지금 뭐래? 파이팅. 아니 근데 뭐랄까 이게 갑목에 좀 비해인데요. 두 분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를 꽃 피웠으면 좋겠죠. 그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요. 또 한편으로 갑목이 또 뭐가 있냐면 나의 번듯함을 인정받고 싶으니까 경금을 확 쓰고 싶단 말이에요. 네. 이 두 개는 절대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그 두 개를 다 가지겠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갑목의 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뭐 MB처럼 살아보니까 근데 어쨌든 적어도 제 생각에 갑목에게선 두 그 두 개는 같이 갈 수 없어요. 네. 네. 갑인일 주로 살아오신 분의 조언. 아닙니다. 네. 네. 근데 그 누구에게나 사실 뭐 그렇죠. 그리고 저는 충분히 잘 하실 것 같아요. 많은 경험을 하셨으니까. 네. 네. 네,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또 전해드렸고요. 네. 네.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네. 아시죠? 하이라이트 이제 나오는 거죠? 여기 네. 쓰레기 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쓰레기 소리가 난무하게 되는 하이라이트 시간입니다. 갑인일주 연애 공략법 해볼까요? 네. 이제 뭐 연애 공략법 이름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여신 공략법. 여신 공략법으로? 거의 뭐 이제는 그냥 막 그냥 네. 지나가는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남자는 대충 남심 공략 먼저 들어가시죠. 네. 아, 뭐 이 남심 여심 공략이라는 건 이미 첫 시간에 우리가 갑인일주의 특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에서 거의 다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특성이 뭐 이 사람 적을 알면 그러니까 이 사람 갑인일주가 특성이 이렇다 그러면 사실 그 부분을 잘 건들면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 그게 4주 전이거든요. 네, 아, 3주 전인가?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저희가 네. 다시 상기를 한번 해야죠. 그 어쨌든 갑인 하면 네. 굉장히 아까 우리 쉬는 시간에 제가 여담 정말 좋은 형태의 네. 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전에는 뭐 최고 일주 중에 하나였다고. 뭐, 예, 뭐 그렇죠. 아유, 최고였죠. 네, 갑인 그러면 정말 지금 쓰레기가 됐습니다. 그 정도까지 아닌가? 그 정도까지 아닌 것 같은데요. 앞에도 갑인 일주 분이 계시죠. 네, 아까 아까 우리 쉬는 시간에 평균이 어느 정도였다요. 선생님 최근에 주변에 갑인일주 중에 부자 본 적 있냐요라고 네.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네. 네. 힘든 참 옛날에는 참 떵떵거리고 사는 사대부 네. 집의 그 네, 이 명식인데 네. 하, 지금 힘들어 네. 지금은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이런 이유로 힘들고 저런 이유로 힘들고 네. 굉장히 힘든 건 사실입니다 네. 쓰레기예요. 네. 그래서 남자 갑인일주 남자를 이제 공략을 하는 건 네. 어찌 보면 결국 그런 것 같아요.
네가 이렇게 해줘서 내가 이렇게 편하다라는 어떤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나에게 굉장한 의지처가 된다라는 느낌만 주면 다루기는 정말 쉬운 사람들인 거죠. 너 약간 너 아니면 안 돼. 아. 너 때문에 참 일이 이렇게 잘 됐다. 일종의 칭찬일 수는 있는데. 아, 최고, 최고지. 예, 예. 진짜, 진짜 이게 진짜 맛이 가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남자들. 이 갑인일주 남자들이요 여성에게 당하기도 진짜 많이 당해요. 여자. 아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이렇게 느끼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 일은 뭐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막상 어떤 사소한 일이라도 네가 이렇게 해줘서. 내가 너무 편하다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느끼게 하기도 되게 좋은 사주죠. 왜? 허당이니까. 예예예. 다 이렇게 말고 다 믿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또 다른 측면으로는 먼저 내뱉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인일주가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말을 모든 일에 있어서 예, 말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주도해 나가는 그래, 듯한 약간 예, 착각. 그래서 자기가 입으로 내뱉으면 갑인일주들은 좀 지키려고 하는 게 많아요. 네. 주도권은 항상 당신에게 있다는 걸 예, 처음에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렇게 남자한테 갑인일주 남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갑인일주 남자한테 어쨌든 유도신문이든 뭐든 네. 다음 달에 나한테 100만 원을 주기로 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입으로 내뱉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갑인일주들은 좀 말을 하기를 좋아하기도 하고 네. 말이 많아요. 갑인일주들이. 예. 그리고 또 그 말에 또 책임을 지려고 하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어서 먼저 말을 내뱉게끔 하는 어떤 좀 기술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남자들 특히. 말을 안 들어주면 제일 싫어하겠네요. 네. 아, 싫어하죠. 네. 그럼 갑인 남성과 갑인 여성이 만났을 때는 갑갑한가요? 갑갑이죠.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갑인 남자 공략법은 저는 가장 쉽다고 봅니다. 오, 하긴 하시네요. 예. 네. 그냥 손가락처럼 갖다가 먹을 뭐 제가 볼 때 뭐 그런 남자가 지금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누가 오랄 때 가야 됩니다. 누가 오랄 때. 야 역대급으로 쉬운. 갑인일주 정말 손가락만 갖다 해라. 온다. 왠지 카페에 갑인 사연을 주시지 않았던 갑인 남성분들께서 뭔가 예. 뭐 뭔가 남겨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그걸 좀 도발하네. 도발하는 거예요. 저 갑인은 남자들은 안 어울려. 뭐냐면요. 아야 솔직히 자기의 이 누추한 속옷 자락을 남한테 보이기 싫은 거야. 갑인한테 상처가 없겠어요. 근데 싫어요 그게. 절대 표현을 안 해. 근데 여자들은 다 합니다 얘기를.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가능성이 있어요. 남자는 그것도 안 해. 이렇게라도 긁어서 아 지금 작전 들어가신 거예요? 작전 들어간 거예요 지금 작심한 거예요 지금 갑인은 그럼 실제로요 갑인 남자도 이렇게 상담을 갑인 남자도 상담 안 와요 잘 안 와요 내가 할 때 그게 기억이 거의 없어 여자들은 많은데 갑인 남자는 상담 혼자 끙끙하는 경우도 많겠네요 네. 가오 챙기다가 진짜 갑목일주 남자들이 끙끙 요즘 세상에 더 해요 진짜 끙끙 앓다가 진짜 막 이상하게까지 가시는 분들을 제가 여러 봤어요. 제가 그 끙끙 앓다가 이상하게 가는 케이스를 본 적이 네. 저희 동생이 네. 갑인일주잖아요. 끙끙 앓다가 잇몸이 내려앉아서 네. 응급실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참는 몰라요. 거예요. 몰라요. 네. 아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 그 잇몸이 갑자기 그렇게 진짜, 내려앉아서 저기 응급실에 갈 정도면 저는 상상이 안 가거든요. 어느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을지. 그런 경우 그런 그러니까 일이 있었어요. 뭐 제가 아는 분도 뭐 그런 뉴질랜드에서 갑인일주 남자분인데 사시는 분이었는데 그 거기에 종교 불교 모임 같은 거를 장을 맡았는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그거 남들은 그냥 그거 뭐 그 별것도 아닌데 그렇죠. 자기가 이거 내가 해볼게 하고 또 손까지 들고 그래놓고 스트레스 해놓고 받고. 자기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머리가 막 모양 탈모 생기고 아니 그거 돈 되는 일도 아니거든. 그래도 내가 한다 그랬다는데 말하자면 지켜야 되는 도와달라고 말은 또 안 하고 갑의 이제 자존심 특히 남성분들이 좀 그런 게 강해요. 그래서 이 갑의 남성분들은 옆에서 자꾸 북돋아주는 게 좋아요. 잘 들어주고 아, 당신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지금 이 조직이 운영이 되는 거야. 뭐 이런 뉘앙스 있잖아요.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게 딴 때보다 잘 되고 있어. 뭐 이런 그럼 또 몸이 부서져라 일하죠. 또. 가빈 손가락질에서 하셨는데요. 저희 동생한테 가서 손가락질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여심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심. 표정이 달라지시네요. 네. 그거는 이제 오늘 또 가빈 예, 아 가빈 그러게요. 아니 어떻게 발등을 찍어야죠 뭐. 발등을 찍어야지. 싱싱한 육석으로 한번 들었다. 어떨 때는 어떻게 하면 턱 넘어가네. 이게 약간 양가성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이제 저희 남편이 신우한테 누구를 이제 소개시켰어요. 근데 신우가 들어올 때 다시는 안 만나겠대요. 그러니까 첫 데이트를 나갔는데 안 만나게 돼서 왜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러 갔는데 그 남자가 계속 자기한테 물어보더래요. 밥을 어디서 먹 싶냐 어디를 갔으면 좋겠냐 커피를 어디 가서 아니 남자가 말이야 첫 데이트인데 이게 착착 밀고 나가는 게 있어야지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아니 안 물어보면 기분이 더 나쁘지 않나 지 맘대로 지금 뭐라고 지 맘대로 가 그러니까 그런데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건 여성도 이제 보편적 그 다음부터 제가 할 얘기 보편적인데 그런데 나도 대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기대는 있어요. 모든 여성들이 내가 대안은 없을 때에 아 그러면 이건 어때라고 준비돼 있으면 참 좋겠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네. 기대는 있는데 네. 여하튼 그래서 그 제 이거 나한테 일일이 물어봐야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주인이니까 나한테 물어봐야지. 네가 어디 함부로 정해라고 하니까 네. 드라마나 이런 거를 볼 때는 되게 카리스마 있는 남자보다 제가 슈퍼맨의 슈퍼맨 변하기 전에 그 등장인물의 이름 아세요? 전 지금도 네. 기억해요. 클락이거든요. 클락. 네. 저는 슈퍼맨 때 그 클락 그 이미지, 그 라스베가스에서 니콜라스 케이지 이미지, 그러니까 너무 유약하고 내가 가서 보살펴줘야 될 것 같은 그 남자한테 굉장한 섹시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 불쌍한 놈을 좋아하는. 네, 네, 네. 근데 그거는 좋진 않아요. 그 드라마를 볼 때고 문제는 뭐냐면 실전에 오면은 네. 그런 남자랑 살았으면 굉장히 좋았겠지. 내가 이제 주인하고 내 말 듣고 네. 잘, 좋았겠는데 또 가빈이 또 약간. 말하기를 좋아하니까 네. 자기하고 말 통하는 사람을 좀 약간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로 또 모든 걸 또 막 네. 이렇게 푸니까. 그러니까 그놈의 그 똑똑한 거 찾다가 자기 발등을 이제 자기가 찍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자기 발등을 찍는 거고. 네. 그 이제 가빈 일주 남성분들은 어쨌든 음향이 뒤바뀌어서 나온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가빈 일주 여성은 정말 양기를 앞뒤로 이제 가지고서 있는데 정체성은 여성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양자 사이에서 사실은 혼란을 겪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신체적인 어떤 형태는 여성이기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 배워왔던 여성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갑인일주 여성분들이 정말 다루기가 힘들어요. 여자처럼 대해주면 왜 네 마음대로 해? 이러고 뭐 저도 인정합니다. 네. 야 너 여자니까 그냥 내가 힘든 거 이거 내가 해줄게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거든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도 야 이건 너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난 여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니까 굉장히 좀 힘들어요 다루는 거 자체가. 그래서 다루려고 하면 안 되고 거꾸로 저는 현명한 남자라면 갑인일주 여성을 대할 때 그냥 좀 무시당하는 걸 각오해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줘야 될 게 좀 많네요. 네. 난 그거 좋은 것 같아. 네. 막 무시해요. 바로 줘야 되는군요. 야 넌 이것도 못하냐 갑인일지 여성분들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이러고 있으면 어이 병신 그러면서 다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싸우면 안 돼요. 야 너 그렇다고 나한테 뭐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막 이러고 가만히 있다 보면 갑인일지 여성분들은 또 자기 짝이기 때문에 츤데레 같은 느낌, 아니 그런 느낌이에요. 막 그렇군요.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예, 또 다 챙겨주고 굉장히 잘 챙겨주고 소리는 다 하고 뭐 애들 뭐 이렇게 잔소리 하지만 내가 엄마 같은 어떤 이미지로 막 이렇게 다가가는 거죠. 좀 스트레스에 강해야겠네요. 가빈일주 여성분. 그러니까 이 도 닦는 심정으로. 네. 저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네, 강프로님 네.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 있을 리가 없죠. 뭐 그 이도 무슨 말이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의 귀신 덩어리가 천간지지에 있는데, 저는 네. 뭐 상상도 하고 싶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뭐 굳이 공략해야 될 때가 없다면, 네. 아, 네. 예. 저는 가빈 이거는 이제 그냥 가상인데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고. 네. 이런 전술이 이제 가치는 굉장히 유효하지 않을까. 미리 이렇게 전술을 만들어 놓으시는군요. 아니 어쨌거나 이제 코너가 이거 공약법이니까. 아니, 선생님 쓰실 거를 저에게 알려주실 것 같은데. 저는 가빈에게는 무엇보다도 굉장히 이 그 압도적인 논리 정연함이 필요할 거라고. 네. 가빈 인자에게는. 그리고 어차피
말을 통해서 거기서 쾌감을 얻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 즐거움을 줘야 돼요. 근데 말로서는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네, 솔직히. 그런데 네. 며칠은 돼야 된다는 거지. 네. 매일 새로운 의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네, 네. 이게 며칠은 성사시켜요. 그래서 이제 이건 마치 사단장하고 일등병이 바둑 두는 거랑 같아요. 바둑 내가 잘 두지만 네. 한 판 이기고 한 판 져주고 네. 이렇게 해야지 내가 좀 잘 둔다고 네. 세판 내리기 그러면요. 네. 그게 이게 바둑 치고 네. 기분 좋은 아무도 네. 없거든요. 네. 그러면 갑자기 막 이제 전부 다 연방장에 네. 뭐 완전군장 집합 네. 이런 거 이제 확 나온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내 한 명의 사단 병력에 오늘 하루에 안이가 걸렸다 생각하고 네. 네. 이제 한 판 져주고 한 판 이기고 이제 그렇게 네. 해야 되는데 네. 일단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남녀 간에 있어서는 우리 흔히 뭐 제일 최고의 최고의 이상이 뭘까요? 남녀 간에. 어떤 커플이 가장 좋은 커플이라고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가장 좋은 커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몰라. 이생에선 그런 것 같아. 저는 그냥 오래 친구처럼 지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친구처럼 지내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럼 결혼을 왜 합니까? 시골하게 친구처럼 지내면 되지. 그러게요. 제일 친한 친구랑 같이 사는 거죠. 애도 낳고. 네. 그렇죠. 얼마나 비싼 얘기인데요. 저는 근데 그게 이제 동성끼리의 문제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동성끼리도 뭐 사랑을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할 수 있는 문제지만요. 굳이 이제 이성애적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말도 통하고 몸도 통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것이 가장 저는 이상적이라고. 근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말이라는 거죠. 네. 선말 후 몸이라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아무리 남녀 이상관계라도 말이 안 통하는 관계는요, 네. 그렇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네. 사소한 것들까지가 네. 어마어마한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물론 이제 그게 통한다. 그러면 많은 것들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예. 예. 그나마. 그런데 예. 그거 막는 한계가 있어요. 왜?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렇군요. 몸으로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말이 점점 많아지는 시간이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예, 그러니까 선몸 후모이면 조금 힘들어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게 너무 희한한 게 처음 이제 명료 배운 다음에 그 다음 하는 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간에 자기 연애했던 상대를 다 먹은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했죠. 네. 내가 사귀었거나 내가 마음에 들었거나 하여튼 그런 남자들을 다 넣어봤어요. 그날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전부 다 임수인 거예요. 네. 아주 똑같이. 네. 그래서 뭐 물론 일진이 조금 달랐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임수의 말 자랑과 선생님 말씀 그 수니까 얼마나 더 유연하겠어요. 네.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단지 그 입 빨린 소리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의제를 만드는 거죠. 이제 얘기가 이제 진도가 나가는 거죠. 그런 즐거움을 맞춰준 거죠. 거기에 쾌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 발등에 내 이제 찍히고 사는 거지. 아, 근데 단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갑인일 주 여자가 노라고 말하면 즉시 포기하셔야 됩니다. 뭐 열 번 차서 이거는 갑인일 주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노라고 말한 건 진짜 노기 때문에 깨끗이 포기하셔야지 거기에서 치근덕대다가는 경찰서에 고발당합니다. 그래서 안 사요. 아, 뭐 이렇게 뭐 연장중도 있고 그죠 폐자 부활전도 그래야지. 왜냐면 전혀 아닌 것들의 기준 또 명확해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떤 게 있었냐면 노래 좀 잘해야 되거든요. 목소리 좀 좋아야 되고 그러면 약간 이게 첫 번째 필터링이 뭐냐면 우리가 그 광야에서 한창 불렀잖아요. 80년대 때 그러면. 그 광활한 만주벌판 할 때 올라가잖아. 소리도 커지고 그거를 얼마나 구성지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일단 안 되면 무조건 탈락. 그렇다니까. 아, 그거 노래 하나에 패자부활전이 없어요. 패자부활전이 없어진다고. 이거는 아니 그렇다. 아, 그렇군요. 네, 실제로 그 갑인일주 지인이나 네. 그 회사 뭐 선후배 관련해서 좀 관계에 힘들어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별로 좋은 조언을 드리지 못하고 아니야 근데 제가 조언 하나 드리면은 제가 갑인일주로서 을목 상사를 모셔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정말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게 왜 힘들었냐면 네. 이제 후배들 울목 많아요. 아주 사이 좋아요. 근데 내용상으로 볼 때에 이 사람이 나에게 부탁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에게 내용상으로 부탁인데 형식은 오더를 형식을 취하는 거죠. 어찌 보면 당연하죠. 조직사회에서. 그런데 이게 너무 약간 모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딱 돌면서 이거를 내가 견디고 있어야 되나? 근데 이제 그 순간에도 갑이는 뭐냐면 내가 하기로 했으니까 이것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사표 쓰고 나오는 거죠. 근데 너랑 일 못해.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도 제가 왜 하면 몸 부서지게 일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갑인을 잘 활용을 하려면 그 사람이 상사든 부하든 갑인을 잘 활용을 하려면 그 사람에게 아, 너 네가 이걸 해주면 좋겠어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면 정말 몸 부서져라 이랍니다. 예. 먼저 발언하게 하고. 내가 할게요 이러면 갑인 끝까지 할 거 맞아 책임집니다. 예. 말 뱉은 건 책임집니다. 세워주거나 주도권을 주거나 막 약간 그런 느낌. 아까 남수용 공약할 때 왜 말을 뱉게 만들어라 그런 거랑도 맞붙어 있긴 하네요. 뭐 조금 더 뭐 해주실 게 있을까요? 아유 됐어요. 안 할래요? 빨리 넘어가. 갑인 패싱. 갑인 패싱. 아 갑인 남성분들이 좀 저기 제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카페. 잘 안 드러날걸요. 정말. 아 진짜 동생한테 좀 쓰라고 해야 되나? 네. 사회에 걸쳐서 갑인 일주편 진행해 보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전투적인 질문과 사연 추적 덕분에 그 갑인 일주 시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는데요. 여전히 아쉽긴 합니다. 남성분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사연과 질문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일주는 병술입니다. 네. 덜덜덜. 근데 좀 이게 화 기운은 사실 저희 라자명 팀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기운이기 때문에 또 재밌는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또 술토까지 자야겠는 뭐 환상적인 글자이기 때문에 아주 뭐 따뜻할 것 같습니다. 네. 엄청 중요한 거 아니야 막. 근데 엄청 더울 때 저희 녹음할 것 같긴 한데. 네. 감사합니다. 여튼 가빈 일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